안녕하세요. 다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가지미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부들부들 맛있는 가지, 오늘 물김치를 할 거예요. 가지를 살짝 데쳐서 또 제가 오늘 간단하고 또 맛나게 볼게요. 자, 가지를 끝을 양쪽을 떼서 드시기 좋을 크기로 좀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이 가지는 이뇨작용에도 참 좋아요. 그래서 사계절 보통 나오지만은 그래도 제철인 여름날에 가지를 또 많이 드셔주시면 몸 건강 챙기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미리 이렇게 물을 좀 끓여놨거든요. 여기에다가 한 5분 정도 살짝 좀 데쳐주셔요. 오이 물김치에도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세요. 그럼 매콤하니 입맛이 아마 살아날 거예요. 청양고추 두 개를 쫑쫑쫑 썰어주고요. 부추나 대파, 집에 있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. 부추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고 양파 중간 말한 거 반쪽이요. 반쪽을 아주 얇게 썰어주셔요. 썰기는 다 됐어요. 자, 이렇게 쭉 좀 늘어지게 삶아졌어요. 불을 끄고 이렇게 식으라고 이렇게 살짝 펴 널어놓듯이 좀 이렇게 널어놓으세요. 한 소금 김이 냉국을 할 거니까 김이 한 소금 나가면 그때 이제 물을 붓고 간만 맞추면 맛있는 냉국이 만들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다 식은 후에 꼭 까나리 액젓이나 국간장 꼭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 물김치가 좀 멀렁해지거든요, 맛이. 그래서 꼭 까나리 액젓이나 국간장 아무거나 한 수저 넣어주시고 천일염 소금, 천일염이 저는 제일 깔끔해요, 맛이요. 천일염 소금 반 수저 좀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반 수저.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양념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네요. 이렇게 양념을 한 뒤에 1리터 정도 물을 부어주셔요. 이게 많이 붓지 말고 자작할 정도로만 한 800ml 정도 부어도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부어도 또 물이 너무 많아도 맛이 없으니까요. 여기에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 그건 기호예요. 근데 저는 가지 물김치는 식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어요. 맛있네. 깔끔하니 참 맛있어요. 자, 마무리로 좀 얼음 좀 넣어주고요. 깨도 살짝만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리면 깨가 또 음식 맛이 더 거칠거칠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시원하고 담백한 가지 냉국을 준비했어요. 여름날에는 국 끓이기도 참 어려워요. 더우니까 가지 냉국으로 또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